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 사용법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그 글에 대한 그런 배치 같은 경우에는 다 멋있게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UI 전문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쁘게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로고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는 이미지 관련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로고 추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했던 브랜드 이미지들을 올려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로고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있는데, 유튜브 때 사용했던 그런 채널 아이콘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시면은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안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그 투명한 PNG 파일들을 하나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고요. 그래서 예, 선택을 하시면은 아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닫으시면은 이제 로고가 예, 수정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기능 같은 거를 좀 주요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맞춤 URL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도메인을 하나 구입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도메인에서 설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난 뒤에 이 사이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 사이트.구글이라고 해가지고 도메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뒤에 뷰.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여러분들만의 이제 도메인을 하나 구입을 해서 맞춰주시면은 그쪽으로 사용자들을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구글 쪽에서는 구글 애널리스티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이트에 방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에 접근을 했는지를 다 분석을 해요.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안 그다 만들고 나면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난 뒤에 애널리스티스를 활성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디 값을 적어주시고 분석 사용들을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공지 메시지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들 정보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변경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사용할 그러한 리소스들, 뭐 이미지 같은 경우나 유튜브 관련된 것들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사진 이런 것들도 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미리 업로드를 하시고 불러오는 방식도 예,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이미지, 예, 이런 이미지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깔끔하죠? 예,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하나 페이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각각의 볼드체, 그 다음에 기음 글꼴, 그 다음 밑줄, 뭐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글씨는 뭐 맑은 고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거 타이틀을 좀 수정한 부분들이고요.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만약 요것들을 좀더더 디자인을 좀 고급스러운 것을 입히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직접 못 하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이 망고보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망고보드 서비스에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거의 크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라고 저는 권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요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요 페이지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겠죠. 어떻게 어느 곳에 이제 배치를 시킬 것인지.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텍스트 상자로 여러분들 이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안 프로젝트, 예, 보안 프로젝트 회사를 소개합니다. 예, 보안 프로젝트는 을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도록 할 거고요. 글씨 크기도 여러분들이 맞게 처음 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두껍게, 그 다음에 크기도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인 페이지를 여기를 사용한다면은 이런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쪽에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그 다음에 삽입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 여러분들 URL 주소나 아니면 소스코드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그런 기능인데,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레이아웃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배치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아니고 미리 잡혀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좀 소개하는 페이지를 나는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아니면 유튜브 하나에다가 아니면 설명들을 좀 집어넣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좀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목, 유튜브 제목,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페이지, 유튜브에 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여기는 유튜브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소개 영상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은 회사에 대한 소개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에서 요거 첫 번째 값을 선택을 하시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그림들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사이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모든 걸 다 연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했던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페이지를 만들 때 교육 서비스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요거하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 어디로 들어오시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융합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만드는 것들은 저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누르시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불러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클릭하시면은 다른 사용자들의 유튜브 정보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업로드 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업로드했던 그런 정보들, 유튜브 정보들을 바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뭐 이렇게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정보를 집어넣을지 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유튜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제작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채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개발을 하시면 이제 어떤 걸 넣을지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기다 넣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뭐 회사 소개 영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패킷 입문 영상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뭐 보안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쭉쭉쭉쭉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넣으셨어요. 제 샘플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레이아웃,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아웃은 나는 이제 동영상들을 좀 많이 그냥 집어넣고 싶어
많이 이렇게 펼쳐놓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한번 가져올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것들을 나는 지금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올린 파일, 최근에 올린 영상들을 몇 개를 이렇게 불러올 겁니다. 업로드 하시고요.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많이 하고 하신다면은 뭐 이런 식의 컨텐츠들을 여러가지 플랫폼에다가 올려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설명 써주시면 되고요. 두 개 똑같이 설명 써주는데 요거는 세 개의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합하고 뗄 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유튜브라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나 더 이렇게 입력 유튜브가 아니고 이게 자리 표시자 있죠. 이게 이제 자리 표시자 역할인데 이 자리 표시자를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 이렇게 들어와요. 위에서 했던 거 똑같죠. 근데 요것을 이렇게 끌어 당겨 가지고 오른쪽에다 채를 오른쪽에다가 놓으시면은 이 네 개의 레이아웃으로 네 개의 레이아웃보다는 뭐가 세 개 작은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예, 설정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가지고 몇 가지를 집어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뺐다가 그 다음에 붙였다가 아니면은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블록 단위로 여러분들이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요것들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오른쪽에다가 넣어보기도 하고 얘를 떼가지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레이아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기존에 여기 있던 것들을 이렇게 옮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굉장히 쉽죠? 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기 사이에다가 나는 이제 텍스트를 좀 더 넣고 싶어, 설명을 넣고 싶어. 예, 그랬을 때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파이썬 판다스 과정, 네, 판다스 교육 영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할 것이고 요것을 이 사이에다가 넣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블록을 왼쪽 거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메인 페이지를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런데 아직은 다른 사용자들한테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들한테 보이지는 않고 여러분들만 이제 편집이 되는 상태. 그리고 만약 요것이 구글 드라이브 폴더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어떤 팀원들하고 같이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공유가 되어 있다면 그 공유한 사람들하고도 예, 공유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공유가 진행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된 페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이제 게시라고 있습니다. 게시요. 그래서 게시를 입력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이제 주소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아마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이라고 좀 복잡하지만은 대시 사용할 수 없군요. 보안 프로젝트 02로 할게요. 그리고 02로 하시면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제 나오죠. 그랬을 때 이것을 게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가 됐다고 나오고요. 요것을 URL 주소 금방 입력했던 거, 예, 입력했던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누르시고, 그 다음 게시된 사이트 보기 있죠? 요것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 사이트로 이렇게 사이트 google.com 뷰에 보안 프로젝트 02라고 금방 제가 지정한 그 주소로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은 이제 제가 작성했던 그 홈페이지, 예, 메인 홈페이지가 그대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집 화면이고요.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고, 요거는 게시된 화면.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페이지들, 연결된 페이지들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노션이던 에버노트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다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의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가 좋다고는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구글 사이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서비스라고 하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넘겁병과 편의성이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구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편한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노션이나 예, 그런 것들도 이런 블록 단위로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편하면은 예, 그걸로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좀 더 다른 기능들, 예, 다른 기능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하고 또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